안녕하세요. 물놀이입니다. 두달 동안이나 이 히드라 어항을 그대로 방치를 했었는데요. 이제 히드라가 몇 마리 안 남은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이 어항에 물벼룩들이 많이 살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한번 취해 볼 건데요. 아마도 그냥 조명만 켜놓으면 물벼룩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안에는 거의 뭐한 2만 마리, 3만 마리나 되던 물벼룩들이 있었는데, 히드라들이 갑자기 막 몇백 마리가 늘어나면서 일주일도 못 가고 그 많던 물벼룩들이 전멸을 했었는데요. 물벼룩들이 사라지기 전에 물벼룩 등에 까만색 네구란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었어요. 아마도 그 네구란들이 여기 밑에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이 검은색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. 네구란들이 좀 많이 들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명을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계속 켜 놓을 거고요.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 히드라 자식들 몇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처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히드라들이 한뭐 2, 3일에 막 4, 5마리씩 막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마리라도 놔두면 아마 물벼룩들이 태어났다가 또 금방 전멸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불을 한번 켜볼게요. 빵상. 히드라로부터 물벼룩을 지켜주던 이 물벼룩 호텔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벼룩 호텔인데 이 안에 지금 뭐가 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.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다가 다 쏟아 붓겠습니다. 물벼룩 호텔을 제거했는데 이게 뭐지? 여기 보면은 막 투명한 이상한 막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분 후. 저 여기 뭐 조그만한 게 있는데, 요건 히드라는 아닌 것 같아요. 오, 뭐가 움직이네? 잠깐. 물벼룩이 벌써 살아나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나 봐요. 아, 이거 히드라 빨리 찾아서 다 잡아야겠는데요. 당장 제 눈에 보이는 건 없고, 며칠 전에 옆에서 제가 한 마리를 발견했었는데, 아, 여기 아직도 있습니다. 이놈의 자식. 여기 있네요. 이 자식. 당장 잡아서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아,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이 히드라가 없습니다. 이야, 진짜 살벌하게 생겼습니다. 여기 히드라가 보이시나요? 오, 근데 무슨 물벼룩 같은 것도 한 마리가 여기 막 지금 여기 막 지금 막 뿔뿔뿔뿔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. 빵상.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불로장생을 한다고 하는 이 히드라도 두달 동안 굶으면 다 전멸한다는 겁니다. 제가 일부러 조명도 안 켜뒀던 게 혹시라도 그 물벼룩 네구란이 부활을 해가지고 히드라 밥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일부러 조명도 두달 동안 꺼놓고 그냥 완전 암흑 세상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. 근데 며칠 전에 영상 올릴 때 잠깐 조명을 켰었는데, 와, 그 사이에 물벼룩 같은 이 조그만한 애들이 생겨난 건가요? 까요? 물벼룩 어항에 다시 한번 히드라가 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10분 후.
와, 이 녀석이 마지막 생존자였던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찾아봐도 한 마리도 안 보여요. 그러면은 이 히드라 녀석을 이제 어떻게 응징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그때 한번 소금을 넣으면은 얘네들이 다 죽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. 한번 소금을 넣으면은 정말로 이 히드라가 다 죽는지 그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네요. 그럼 가져오겠습니다. 10분 후. 무슨 5천년의 신비, 명품 천일염. 요런 소금을 하나 있더라고요. 사실 이 소금은 사용한 적도 없을 것 같은데. 와, 2017년 3월 24일 날에 제조된 소금이에요. 와, 이 정도면은 뭐 유통기한 다 지났겠죠? 소금도 유통기한이 있나요? 한번 이 히드라 녀석에게 소금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. 맛있어져라. 빵상. 아, 이제 이 어항에는 히드라가 없으니 다시 물벼룩 어항으로 불러도 되겠지요? 일단은 이 상태로 한 일주일간 조명을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둘 거예요. 유튜브를 하시는 버들 송사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이니셜 스틱으로 물벼룩을 몇 달간 계속 키워내고 계시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. 우리 물고기들의 좋은 영양가이시기 될 물벼룩을 다시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. 이제 일주일 뒤가 되면은 이 어항에 다시 물벼룩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겠죠? 아, 물벼룩들 잡아먹는 우리 코리도라스하고 구피, 플래티 이런 녀석들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는데 다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. 그럼 빵상.